우리 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달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복수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어,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서서는 크게 어, 1, 2, 3, 4장으로 나눕니다. 1, 2장은 교리 편으로 어, 나누어 주고 3, 4장은 실전 이렇게 실 어, 실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보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다면 어, 이 땅에서의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 버려야 한다. 세상의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 안에 늘 사단은 우리를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바로 이것들은 탐심이다. 바로 우상 숭배다. 또, 분한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입에서 버리라.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어, 땅에 있는 지체다. 근데 이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세 사람, 위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고룩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냐?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고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그러면서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가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보고 운동의 플랫폼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절대 목표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떤 자녀로 택하셨는가? 바로 거룩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방심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 열심히 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품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결과로 우리의 그옛 사람 죄와 허물러 죽었고, 우리 안에서 늘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었고, 죄와 허물러 죽어서 늘 냄새나는 그 사단의 올무 속에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입은 영원히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어, 정말...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여 우리의 몸을 어차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을 몸을 누가 지배하냐 죄가 지배하면서 이 몸이 사욕에 순정하고 사단의 종로릇 타며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며, 제가 주장하는 법 아래 있었다. 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육신, 이러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에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제약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어떤 종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의의 종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종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제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 우리의 몸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마지막의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고룩함에 맺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16자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신과 부활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증표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와 또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그 임마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니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궁률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시요 이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궁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궁률이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예언교를 통하여서 이삼칠 오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유함을 입은 우리도 궁유를 베풀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 궁유를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불못불에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그 궁일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주어진 현장 속에, 주어진 모든 그 만남 속에서 생명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람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정욕, 내 인간의 기준.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준, 궁휼하심 속에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쉬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깥에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야 되고 그 속에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외면하거나 또, 그것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는 생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증가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의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랩넌트 된 학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 이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 이 겸손이란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다고 하면서도 나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나중심으로 살아가서 나와 다르면,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면 바로 뭐가 나와요? 내게 나와요. 틀렸네, 맞았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나, 이렇게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늘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나같이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귀한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 나도 늘 뒤돌았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건가? 그러면서 사단이 틈탈수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size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축복하고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의 속에는요. 남에게서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원할 품거나 막 이렇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기 아무 잘못도 안았는데 침뱉고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할때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항하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그걸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것 저와 여러분도 온유함. 하나님, 내가 때때로는 복음을 증가하다가 손해 날 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원한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막 원한 같잖아 하우. 원한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입술로도 눈으로도 복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복수하자 눈을 이렇게 찌려보고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옆에 같이 안 앉아 옆에도 앉기 싫어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하잖아요. 막 그죠? 뭐 이런,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속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어떤 거냐?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2장 4절과 9장 22절에 말씀하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멸시하는 때때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주시는 것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지 아저 집사님이 아저 장노님이 저 목사님이 아저 권사님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어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내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세계보고말 속에 아름답게 성겨드려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 생기잖아요 그죠 어려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에게 불만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는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흘려 목숨까지 내면서 니를 용서했는데, 너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그 띠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띠 이것은 헬라어의 그 영어에는 완전 완전의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의 그 형벌의 두려움을 이렇게 씻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도덕적인 모든 것, 윤리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이 될 건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막 찬양도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른 것이 주장하게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매일 하루하루, 매시, 매분 저마다, 때로는 내 자존심에게, 내 마음이 주장하고, 상처 속에 주장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주인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보여지는 문제와 사건과 들려지는 모든 것에서 그게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르락바르락 하면서 또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에 있는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 옆에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주인 되도록 내어 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사단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없도록 빼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바로 평강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고 할 것을 감상을 안 해라. 늘 우리 마음에 사단은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의 부분으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직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를 잡고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두렵고 염려 속에 이렇게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만들고 끄집어 이렇게 잡아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평강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침판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하의 말씀이 내 안의 생각에 말음에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서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평화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참된 천국의 소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나눠졌던 이두 가지 됐던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로 합혀주셨던 것처럼 늘 사단은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를 한 마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운동의 플랫폼이라는 이 강단 언약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체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리스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몸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도로움을 씻으시고 고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정체성이냐 고룩한 주의 자녀여 사랑 입은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룩하신 산재물로 산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크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의 귀한 축복의 내 구역 내 지역 내이 교회 나의 삶 나의 업의 현장에서 이 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생명적 역동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